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엔진 서포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강정훈입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인터랙티브한 건축 시각화 시작하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언리얼 빌드 2019에서 건축 산업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건축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꼭 건축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사를 가기 전에 가구 배치를 그려보시거나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면서 평면도를 분석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건축 시각화를 직접 셀프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을 오늘 세션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세션 중간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Q&A 링크를 안내드리고 있고요. 질문 글을 남겨주시면 세션이 끝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과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렌더링하는 건축 시각화를 넘어서서 건축과 관련된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을 혁신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시려는 건축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언리얼 엔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사례 위주로 기초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약 15년 이상 게임 개발자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건축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연한 계기로 건축주로서 집을 짓게 되면서 건축 시각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에픽게임즈에 입사하기 전에 1년 정도 건축사님과 함께 설계 과정을 진행하면서 트윈모션과 언리얼 엔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언리얼 엔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언리얼 엔진은 사실적인 레더링 퀄리티로 잘 알려져 있고요. 실시간 렌더링 분야의 선두주자로 거의 30년간 업계를 이끌어왔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지만 그래픽 칩셋 제조사와도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신 디바이스에서 제공되는 최신 기능을 제일 먼저 구현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렌더링 퀄리티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기능도 언리얼 엔진에서 가장 먼저 구현해서 제공을 했고요. 단순히 데모를 보여드리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언리얼 엔진의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기능을 활용한 건축 시각화 샘플인데요. 마켓플레이스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풀소스 코드가 제공이 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과는 좀 다르게 모든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요.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 제한 없이 기능을 확장하실 수도 있고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건물 디자인이 절차적으로 생성되는 기능도 원하신다면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또 주요 플랫폼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요 운영 체제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게임 콘솔뿐 아니라 초대형 멀티스크린을 위한 엔디스플레이 기능이나 지금 보시는 VR이나 AR 같은 몰입형 디바이스를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러 명이서 동시에 작업할 수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렌더링되는 컨텐츠를 스트리밍해서 고객 들의 핸드폰이나 저사양 디바이스에서 높은 퀄리티로 보여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언리얼 엔진은 필요하신 모든 기능들이 기본 제공되고요. 별도의 미드웨어를 추가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퀀서를 통해서 영상 컷 편집이나 사운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스미스를 통해서 다양한 포맷의 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이미지 편집 도구가 없어도 기본 제공되는 포스트 프로세스를 통하시면 바로 색상 보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트윈모션 머티리얼이나 메가스캔 라이브러리도 작년에 에픽게임즈에 인수되면서 무료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언리얼 엔진의 특징 덕분에 언리얼 엔진으로 한번 제작하신 컨텐츠는 플랫폼 제약 없이 다양한 형태로 재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서비스 중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전 세계 2억 5천만 명 이상의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PC, 모바일, 게임 콘솔, 그런 다양한 플랫폼에 동시에 서비스를 하면서 크로스 플랫폼 안정성을 증명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렌더링 기반의 워크플로우에서 리얼타임 렌더링으로 시대가 변화가 되고 있고, 렌더링에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단순히 홍보 이미지나 영상을 출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설계부터 시공 관리나 분양, 임대, 시설 관리까지 프로세스 전반에서 워크플로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면 모든 타입이 다 건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올램프 엔진에서 개발한 집뷰라는 솔루션은 이런 미건립 세대들을 볼수 있도록 VR이나 MR 같은 몰입형 콘텐츠를 제작을 했고요. 건물 내부뿐 아니라 층별 조망이라든지 주변 환경까지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서 분양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삼성 레미안에서도 분양뿐 아니라 계약 관리라든지 인테리어 옵션에 따른 시공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을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텐센트에서는 중국의 여러 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스로 구축하고 안전이나 보건 이슈나 교통 상황 같은 다양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프로젝트를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스는 한번 구축하면 다양한 용도로 재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시설 관리 모니터링 용도뿐 아니라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에서 안전 교육을 위해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실시간 렌더링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들이 생각보다 현실로 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통계 조사를 살펴보셔도 이미 대부분의 회사에서 실시간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언리얼 엔진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회사에서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워크플로우를 개선을 하고 있고요. 국내 10대 건축 설계 회사에서도 이미 언리얼 엔진을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왜 다들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언리얼 엔진으로 건축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잠시 후에 데모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데모 시연에 앞서서 언리얼 엔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설치 과정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에 가셔서 에픽 게임즈 런처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센스 종류를 선택하시면 런처가 다운로드가 되고요. 게임이 아닌 일반 산업 분야에서는 로열티 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런처를 설치하시고 나서 실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런처를 통해서 최신 소식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 버전의 엔진을 설치하실 수 있고 학습 메뉴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판매하는 어셋을 받으시거나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콘텐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습 메뉴에서는 온라인 러닝 포털을 통해서 동영상 강좌를 보실 수 있는데요. 건축 분야에 특화된 강좌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다른 산업 분야를 위한 강좌들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응용 가능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꼭 산업 분야가 다르더라도 전부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외에도 엔진 기능을 살펴보실 수 있는 다양한 피처 샘플이 제공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시각화 샘플도 여기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에 관심이 있으시면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시각화를 하시면서 텍스처라든지 모델링 데이터는 일일이 직접 만들지 않으셔도 마켓플레이스에서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달의 무료 콘텐츠에서는 매달 엄선된 콘텐츠를 무료로 선별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접속해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퀵셀 메가스캔 라이브러리와 트윈모션 머티리얼을 활용하시면 텍스처나 머티리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런처의 라이브러리 메뉴에서는 언리얼 엔진을 버전별로 선택해서 설치를 하시거나 엔진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고요. 작업 중이던 프로젝트를 여기서 한 번에 모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미 다운로드 받은 컨텐츠들을 여기서 찾아보고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런처에서 언리얼 엔진을 설치를 하셨다면 다음으로 데이터 스미스 익스폴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데이터 스미스를 사용하시면 스케치업이나 레빗이나 라이노 같은 빔 모델을 언리얼 엔진으로 쉽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데이터 스미스를 검색해 보시면 두 개의 플러그인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익스포트 플러그인만 받으시면 됩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 임포트 플러그인은 4.24부터는 기본 탑재가 되었고요. 최신 버전을 사용 중이시면 따로 설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스미스 익스포터 다운로드 링크를 이동하시면 여러 종류의 익스포터가 나오는데요. 전부 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주 사용하시는 모델링 도구에 해당되는 플러그인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다 마치셨다면 엔진을 실행하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기능들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제공되는 템플릿으로 시작을 하시면 그 해당 템플릿 산업 분야에 맞는 플러그인이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좀더 편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치 과정을 빠르게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부터 건축 분야에서 언리얼 엔진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지 데모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리얼 엔진을 처음 실행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에디터가 뜨게 됩니다. 에디터의 레이아웃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가운데에 뷰포트가 있고 이 아래쪽에 컨텐츠 브라우저가 있어서 여기에 스태틱 메쉬라든지 텍스처라든지 레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에셋 타입들을 모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좀더 쉽게 탐색을 하실 수 있도록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쉬를 검색하실 때는 이렇게 SM 언더바로 검색을 해서 접두어로 SM이 들어가 있는 모든 파일을 검색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타입별로 필터가 제공되기 때문에 작업자별로 자신이 주로 자주 사용하는 필터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스태틱 메쉬를 검색하실 때 스태틱 메쉬 필터를 활성화하고 해당 폴더 안에서 이 스태틱 메쉬에 해당되는 어셋들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월드에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모드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는 기본 제공되는 액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액터들을 사용해서 씬을 만드실 수가 있고, 여기에 없는 액터를 추가로 구현해서 확장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라이트 쪽에서 이제 Sun and Sky라는 액터가 있는데, 이 액터를 여기에 배치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액터가 보이시고요. 여기에 월드상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는 월드 아웃라이너에 가시면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액터의 인스턴스가 여기에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터 인스턴스를 선택하시면은 이 액터의 상세 설정이 디테일 창에서 보이게 됩니다. 액터는 이 뷰포트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선택하신 액터에 대한 상세 설정은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앤스카이 액터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조합돼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컴파스 메쉬라는 이 컴파스 모양의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가 있고 스카이라이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스카이라이트 컴포넌트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제 반사광을 표현하기 위한 액터고요. 컴포넌트고요. 디렉셔널 라이트는 직접광에 해당되는 그 방향을 가지는 라이트를 표현하고요. 스카이 애모스피어는 이 하늘의 대기산란 효과를 표현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지금 월드에 배치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되어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스미스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스미스를 설치를 하셨으면 익스포트 메뉴에서 데이터 스미스 포맷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스케치업 파일을 익스포트를 하신 다음에 언리얼 엔진에서 여기 보이시는 데이터 스미스 버튼을 눌러서 방금 익스포트한 이 파일을 임포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임포트할 위치를 고르게 되는데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데이터 스미스 파일을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임포트할 때 가져오고 싶은 데이터를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메쉬 데이터뿐 아니라 머티리얼이나 텍스처나 카메라, 라이트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공적으로 가져왔고요. 이 뷰포트를 이동할 때는 카메라가 플라이 모드로 날아다니게 되는데요. W, A, S, D 이네 가지 키로 앞뒤 좌우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채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카메라 방향을 이렇게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ASD와 마우스 우클릭을 동시에 누르신 채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원하시는 위치로 날아다니면서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스케치업 파일을 모델링은 정북에 정렬을 해서 모델링을 하진 않았고요. 모델링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대지의 장변 구간을 축에 맞춰서 이렇게 정북보다는 약간 틀어진 위치에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북 위치를 교정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정북 위치를 모델링 데이터에서 표시를 해놨고요. 이 선앤스카이에서 이 정북 위치를 정렬을 시켜서 실제로 틀어진 월드를 정북 라인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터를 선택하시고 디테일 창을 보시면 여기에 노스 오프셋을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뷰포트를 탑뷰 모드로 이렇게 바꾸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보면서 정북 라인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77도만큼 이 돌아가 있고요, 이 맵은. 그리고 다시 원근 투영 모드로 돌아와서, 자, 여기에 이 지역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를 알수 있으면, 예, 이렇게 구글 지도에서 위도 경도 값을 가져와서 이 선앤스카이 액터에다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 127 값을 입력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이라서 타임존이 GMT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숫자 8을 입력하시면은 이제 정확한 이 지역의 해 뜨는 시간과 해지는 시간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일로 날짜를 맞췄고 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은 한 6시 정도에 해가 이쪽으로 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림자는 이쪽으로 드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를 겨울인 12월 정도로 바꾸시면은 해가 좀더 일찍 지게 되고요. 이렇게 한 4시 정도면 해가 지고 해가 지는 방향도 약간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1조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스카이라이트 컴포넌트에서 이 스카이라이트의 강도를 조절을 하시면 빛이 직접 닿지 않는 부분에 반사광이 어느 정도 도달하는지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가 약간 빨갛게 물들길 원하시면은 이렇게 반사광을 색깔을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요. 너무 어두워서 이제 장면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 하신다면은 인텐시티를 조금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형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이 지형 데이터 위에다가 모델링 데이터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언리얼 엔진의 기본 기능만 사용해서 한번 건물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에 이동하시면은 지오메트리 쪽에 이렇게 지오메트리 박스 브러쉬를 만드는 기능이 있고요. 이 박스 브러쉬에 네,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한 5m 정도, 언리얼 엔진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센티미터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500을 입력하시면 5m고요. 그다음에 250을 입력하면 2.5m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규격인 2.5m 그리고 5m짜리 주차장을 하나 배치한다고 생각하고 이 대지에 주차장을 하나를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새로운 지오메트리 브러쉬를 이렇게 배치하지 않으시고 이미 배치되어 있는 걸 복사하는 식으로 좀더 편하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치되어 있는 액터와 완전히 동일한 액터를 하나 복사하시려면 Alt 키를 누르신 채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드래그 하실 때 그리드 스냅을 켜두시면 정교하게 지금 50cm 단위로 스냅핑 되면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대의 주차장이 배치가 됐고요. 전면부에 주차장을 한대더 배치를 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에 맞춰서 또한 대의 주차장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이 대지의 나머지 이빈 여백 안에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른 채로 복사를 할 때는 이제 Alt 키와 Shift 키를 함께 누르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먼 위치로 복사를 하실 때 카메라가 같이 따라다니게 되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복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를 이 수치를 입력해서 확대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W, E, R 이 키를 누르시면 이동 모드 하고 회전 모드, 확대 축소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를 하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서 지오메트리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이 지오메트리를 면 단위나 점 단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선택을 하실 때는 컨트롤하고 Alt 키를 동시에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부 점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교하게 좀 편집을 원하시면 원근 투영보다는 이렇게 직교 투영으로 경계선에서 한 50cm 정도 떼서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드래그앤드롭 해서 조금 더 주차장에 바짝 붙여서 이렇게 건물 외형을 만들었고요. 탑뷰가 아니라 이제 뷰를 이제 오른쪽 뷰로 바꿔서 다시 이렇게 건물을 높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교 투영 모드에서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길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3.1m 정도 층고에 박스를 하나 세워보았고요. 다시 편집 모드에서 나와서 이 박스를 하나 더 복사를 했고요.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한 다음에 크기를 약간 줄여보겠습니다. 이 잠금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XYZ가 동시에 편집이 되는데요. 스케일을 한0.9 정도로 줄여서 이 지오메트리 브러쉬를 서브트랙티브 모드로 변경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 박스를 서브트랙티브 모드로 제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가 비어있는 이런 건물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새로 또 배치를 해서 서브트랙티브 모드로 이렇게 창문을 뚫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즈모를 이동하실 때꼭 여기 기즈모를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컨트롤 누른 채로 화면에 어느 위치든 이제 클릭해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클릭은 X축이고, 오른쪽 클릭은 Y축이고요. 왼쪽, 오른쪽을 동시에 누르시면 Z축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좀 크게 문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이 브러쉬를 다 선택을 하셔서 스태틱 메쉬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에 스태틱 메쉬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브러쉬는 자동으로 스태틱 메쉬로 전환이 돼서 이 하나의 스태틱 메쉬로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 똑같은 건물을 여러 개를 놓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통째로 복사해서 다른 대지에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건물을 이제 모델링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조금 더 기능을 더해서
일조사선이라든지 정확한 이제 건축 개요를 맞춰서 이게 어느 정도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한 번에 분석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검토를 해보려면은 이 대지 경계선에서 일조 정남 일조 방향과 어느 정도 각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이 각도가 정남 기준으로 33도 지금 돌아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2 나누기 사인 33 공식에 넣으면 3.6721이라는 값이 나고요. 정남 일조 기준으로 3.6721의 이격거리를 곱하면 건축 가능한 높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지 경계선 옆에 주차장을 한대 배치를 한다고 보고 주차장 폭인 2.5m를 이격한다고 가정을 하면 3.6721에 곱하기 2.5m를 곱하시면 9.18m가 나오게 되고요. 평지 기준으로 일조 제한 없이 건축 가능한 높이가 그러면 9.18m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공식을 그대로 블루프린트로 구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미리 구현해놓은 가설계 전용 블루프린트 액터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액터에는 포커스를 이동하실 때 F키를 누르시면 좀더 편하게 포커스가 이동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배치를 할때좀더 정교하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제 포커스 기능을 누르셔서 이동하시고 대지 1조를 받는 대지 경계선에 정확히 이 액터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근투영으로 이동을 하고 자, 이렇게 포커스를 잡은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플라이 모드가 아니라 올빔 모드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 모델을 주변을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건물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데 1조 사선에 대한 각도 값이 아직 입력되지 않아서 1조 사선이 지금 잘려 있지 않은데요. 이 액터에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직접 열어보시면 이렇게 블루프린트 에디터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모니터를 두개 사용해서 한쪽 모니터는 이렇게 에디터의 뷰포트를 보면서 한쪽은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편집하는 게 편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블루프린트에 1조 사선을 받는 각도에 대한 변수가 이렇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한쪽은 53도, 한쪽은 57도로 미리 제가 계산을 해봤었고요. 그러면은 이쪽 라인에서 받는 1조는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좀더 크게 보시려면 F11 키를 누르시면은 전체 화면 모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남쪽에 좀더 가까운 57도에 해당되는 1조 사선은 조금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건물 4층부터가 1조 사선에 의해서 잘려져 나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이렇게 보면은 대지 면적의 130% 정도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신다면은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에서 1조를 받지 않는 부분에 건물을 조금 더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층, 3층을 좀 일부 이렇게 키워서 이 뒤쪽은 1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1조를 받지 않는 여유 공간이 조금 있고요. 1조를 받지 않는 이 뒤쪽 주차장 쪽으로 건물을 조금 키워 나가시면은 용적률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가설계를 직접 해보실 수가 있고 규모 검토를 하시거나 이렇게 일조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지더라도 주차 배치나 이제 건물의 외형에 따라서 굉장히 이 땅의 효율성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미리 해놓은 가설계를 해놓은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건물 외형에 따라서
예, 연면적이랑 용적률이 굉장히 다르게 바뀌는 걸알 수가 있고, 1층 상가의 수익률에 의해서 이제 건물의 가치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1층 상가 면적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가장 높은 계획안은 이렇게 주차 대수를 한대 줄여서 주차 대수 다섯 대를 사용한 계획안이 가장 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차 대수를 4대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 4대 기준으로 계획을 해봤을 때 이런 외형을 가졌었고, 예. 용적률이 거의 200%에 가깝게 올라가고, 1층 상가 면적도 45평으로 굉장히 크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략적인 가설계를 기반으로 제대로 설계를 조금 다시 하면은, 건축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설계를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교한 설계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마쳤다면 이제부터 이제 인테리어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건물 골조만 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 설계를 화장실 부분을 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이동하실 때 이렇게 건물에서 위로 올라갈 때,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갈 때는 Q하고 E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 자리인데요. 여기에 제가 미리 어느 정도 화장실 배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어셋들은 전부 마켓플레이스에서 구하실 수 있는 어셋들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이제 아이콘들이 보여서 좀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알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G키를 누르시면 게임 모드로 돌아가면서 이런 아이콘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카메라 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은 이동하는 속도가 좀더 느려지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필드 오브 뷰를 조금 올리시면 조금 더 넓어 보이게 되고요. 이런 벽 같은데 이제 인테리어를 디자인을 하시려면 머티리얼을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스타일의 머티리얼을 트위모션 머티리얼이나 퀵셀 메가스캐닝에서 검색을 하셔서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미리 받아놓은 트윈모션 머터리얼에서 타일을 한번 검색해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라믹 타일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만 하시면 되고, 이게 로딩되는 시간이 약간 걸려서 이제 퀄리티가 올라갔는데요. 이런 식으로 타일을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바닥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일을 배치를 해봤는데, 지금 보면은 타일 라인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정할 때, 머테리얼을 열어서, 머테리얼 오프셋을 이용해서 위치를 조금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머테리얼이나 이런 텍스처 기반으로 타일을 붙일 때 단점이, 작업은 이렇게 굉장히 편하신데, 이 타일의 사이즈라든지, 이 타일의 이 줄눈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스케일을 이용해서 두 배, 세배 이렇게 늘려서 타일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동은 되지만, 이게 정확한 수치로 입력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한번 직접 구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바닥 타일이 블루프린트로 자동 생성한 타일이고요. 이 타일의 간격은 지금 블루프린트 액터의 디테일 설정을 보시면은 30 by 30, 보통 300각이라고 하죠. 이거를 600각짜리 타일로 바꾸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정확한 사이즈에 맞춰서 타일링이 되고요. 타일 세로도 600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이 매지 간격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두께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매지 간격을 이렇게 좀 두껍게 1로 할 수도 있고요. 매지의 머트리얼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질감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걸 얼마든지 변경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머티리얼 자체를 수정해서도 여기서도 이제 색깔을 틴트를 살짝 줘서 약간 다른 색감으로 이렇게 바꿔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블루 프린트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일 설정을 바꾸시면은 이거는 이제 타일, 여기서 사용된 타일의 물량까지도 자동으로 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일을 블루 프린트를 복사해서 이렇게 시공 면적을 지정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타일이 붙었고요. 이게 끝에 잘라지는 부분이 너무나 너무 작게 쪼개졌거나 이게 타일이 라인이 잘 이어지지 않았을 때는 오프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타일을 약간씩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수치로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라인을 맞추실 수가 있고, 그리고 타일을 붙이는 방법에 따라 이걸 지그재그로 약간씩 오프셋을 줘서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타일뿐 아니라 이런 벽돌 부분에서도 일반적인 미장 벽돌의 사이즈에 정확히 맞춰서 5cm, 19cm, 9cm짜리 미장 벽돌 사이즈로 이거를 배치를 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는 매지 두께가 일반적인 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장으로 마감을 했을 경우에 이런 느낌이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벽돌 자체가 보이게끔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일 생성기만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마치시면은 여기에 자동적으로 여기서 사용된 타일 종류라든지 벽돌 종류들을 이렇게 수량이 산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을 때이 변기의 위치라든지 이 세면대의 위치라든지 이 배수구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에 정확히 타공을 해야지만 여기에 맞춰서 변기를 앉힐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게 되면은 변기를 여기에 이제 중앙에 맞춰서 딱 정렬을 할수 없게 되고요. 비데를 만약에 사용한다 했을 경우에 이쪽에 콘센트가 나와 있어야 되고 이쪽에 급수구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간접등 역할을 하는 이런 렉트라이트 같은 거를 이렇게 배치하실 수도 있고요. 렉트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넓은 면적에서 한 점이 아니라 넓은 면적에서 빛이 나오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은 이제 시공 과정에서 어느 위치에 콘센트가 있어야 되고 어느 위치에 배관이 나와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제 미리 도면에 표현하기 힘든 부분을 여기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아래쪽에 이제 배관이 내려와야 되는데 배관이 그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얽히게 되겠죠. 이 좁은 공간에 이 파이프 덕터를 통해서 모든 배관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도면에서 2D 도면상으로 이런 걸 완전하게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D로 모델링을 해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이 파이프 덕터를 지저분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역시 타일 제너레이터를 썼는데 이 부분에서 이 배관이 처음에 이제 시공할 때 실제로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이제 편하게 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최초의 배관이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모델링해서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배관 수정을 했고요. 배관 정리를 마치고 나서
이 벽돌을 쌓으려고 했을 때 벽돌을 시공할 수 있는 높이가 기존에는 이 정도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배관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배관을 정리를 다시 하고 나서 거의 이제 천장에 가깝게 배관을 이렇게 시공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부분은 좀 두께가 얇은 이런 전공구 같은 걸 하나 다는 식으로 이렇게 마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제 계획 설계 단계부터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시공 감독이나 시설 유지 관리까지 건축 전반에서 언리얼 엔진을 어떤 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 이제 사례를 일부 보여드렸고요. 시험 과정에서 사용된 블루프린트는 전부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에셋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다 구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 웨비나를 계기로 이제 건축 분야에서 언리얼 엔진으로 새로운 혁신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더 생기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